Nice Game TV.자, 롤루아 2부 시작하겠습니다. 월드컵 이야기를 좀 해야죠. 해보시죠. 정말, 아, 이게 축구구나. 아, 이번 월드컵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흥행 요소가 풍부한 정말 재밌는 월드컵이 되고 있지 않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예. 그 외부적인 건 좀 어때요? 브라질 사람들 처음에 막 그 반대도 하고 막 이런 브라질 자체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다. 막 이렇게. 예, 뭐 그런 게 있고 주변에 뭐 빈민촌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강제로 밀어버린다든지 그러면서 사람이 또 죽어 나가고 그런 문제들이 뭐 있다고 하네요. 그건 해결이 안 되고 뭐 있었는데 결국에는 시작을 하면 일단은 위아드 월드가 되는 게 뭐 월드컵 전에는 그런 기사들을 막 쏟아내요. 그렇죠. 쏟아내다가 월드컵이 시작되면은 다 월드컵 열기 취하고 끝나면은 이제 그거는 잊혀지더라고. 잊혀져요 그냥. 88년도 서울올림픽 때도 그랬어요. 그렇죠. 네. 그럼 잊혀지는 거예요. 야, 그 땅속에다가 이렇게 그렇게 했었대요. 어떻게 그럼 인천 아시아게임도 그런 식으로 잘 될까요? 일단은 뭐 치러지게 되면 아시아의 어떤 아시아의 어떤 그 모든 뭐라고 해야 되죠? 아시아의 모든 그 시민은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죠? 소환사? 세계인들이 이제 인천에 이목이 집중되겠죠.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지역 경제가 얻는 효과나 이런 게 좋을 거냐 아니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글쎄 과연 좋을까요? 그 당장은 좋아. 당장은 좋죠. 당장이 아니라 길게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길게 봤을 때는 이제 그 경기장 지은 거 이제 똥으로. 그러니까 월드컵 구장들도 난리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당장은 좋은데 이제 그거 딱 끝나고 나면 그 이제 운영비 뭐 이런 걸로 그렇죠. 이제 똥이 퍼지죠. 네. 대구도 그 대구 경기장을 어떻게든 쓰기 위해서 유치한 게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였거든요. 대구 예. 그때 뭐 그때 당시 볼트 온다 뭐 이러고 막 그때 막 대구 시내가 전부 이신바에바로 도배됐었어요. 막 육교 이런 데도 이신바에바 박아놓고 이신바에바 됐잖아. 그렇죠. 그 당장이에요. 그 끝났어요 그냥. 그리고 그거 이제 우산 볼트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우리 TV에서 보다가 거기 이제 현장에 간 사람이 있는데 TV에서는 딱 하면 그것만 보이잖아. 그걸 계속 딱 갔는데 여기저기서 막 하고 있는 거야. 정신없이. 아 그렇죠. 유사 그렇죠. 여기서 막 하고 있는 거야. 좀 당황했다는 거야. 여기저기서 다 하고 있죠. 그러다가 갑자기 딱 했는데 100m 뛰고 있는 거야. 잠깐 딴 데 말 때 끝나고 10초 만에 끝나는 데이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육상은 한 데서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되게 당황했다고 얘네들은 있었는데. 아시안 게임은 뭐 전 세계인이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내용 면에서는 저도 뭐 한 정도는 뭐 보러 가야죠 그래도. 뭘 보러 언제? 축구 보러 가야죠. 올해? 올해 9월에 합니다. 9월에 시작합니다. 벌써 광고 때리고 뭐 JYJ도 나와서 막 광고하고 그러던데. 아 맞다. JYJ가 그 광고하더라. 네, 9월에. 네, 9월에 그, 합니다. 어쨌든 그거는 좋네. 축구. 축구. 월드컵에서 똥 싸고 어쨌든 축구 관심은 국가대표의 관심은 뭐 있지 않을까. 네, 그럼 뭐 어떻든 뭐 모든 구기 종목이 이제 펼쳐지게 되니까 축구뿐만이 아니라 뭐 야구도 지금 중요해. 비인기 종목이라든지. 올림픽에서 야구 좀 퇴출당했잖아. 그 이제 아시안 게임 경영 면제가 유일한 게 아시안 게임 우승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승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싸움인데 사실은 일본이 어떤 팀 일본 대만 뭐 한국 이 정도인가요? 그 대만은 좀 안 쳐주고요. 아니야 대만도 잘해. 그러니까 어떤 팀으로 꾸려 나올지가 문제인 거잖아요. 경에 일본 여기서 그러니까 온 힘을 주느냐 네. 아니면 그냥 설렁설렁 가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아마 그 올스타가 나오진 않을 거야 아시안 게임에. 안 나와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어, 사회인 야구 근데 사회인 야구 선수들이 장난 아니야 장난이 아니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좀 아시안 게임이 당연히 초호화 멤버로 나갈 거예요. 왜냐면 우린 인천에서 열리니까. 근데 아무튼 뭐 이 월드컵이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목은 아시안 게임으로 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근데 흐름이 그렇게 갈 거다. 근데 아시안 게임 문제가 뭐냐면요. 아, 메달이 너무 많아요. 아시안 게임은 아시안 게임이 네. 그렇게 좀 의미가 각별한 행사인가? 저는 아니, 사실 관심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다지 의미는 없어요.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다지 의미 어차피 아니 어차피 아시안 게임 올해 의미를 만든 거 아닙니까? 아니 아시안 게임은 아시아인들의 올림픽이에요. 그러려고 만들었지. 그러려고 만들었는데 그건 아닌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일단은 거의 한 절반 가까이 먹고 중국은 무조건 1등이 어디 가냐?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일본이 먹어요. 이게 상대적으로 저 중동 애들도 거의 뭐
뒤처지고 이래서 한중일 동아시아의 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죠. 당연히 아시아에서 하니까 아시아 게임이죠. 네, 동아시아만의. 아 그렇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뭐 세계인들이 참가 의를 두는 있고 거기서 어떤 이슈를 만들어내느냐가 홍보의 또 관건이죠.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메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금메달 하나하나의 의미가 너무 적어요. 중국이 한 100몇 개 따간단 말이에요. 금메달만. 근데 그런 팀한테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나라가 같은 데서는 의미가 분명히 있죠. 우리도 한 80개 가까이 따요. 60개. 그러니까 80개. 그거 하나 딸 때마다 그렇게 많아. 그렇게 메달이 엄청 많아요. 그 아시안 게임이. 네, 몇백 개 가까이 걸려 있어요. 야, 근데 아시안 게임은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야구 축구가 가장 핫하긴 하지. 야구는 특히나 이제 각 야구는 이제 팬들이 각 구단에 대한 어떤 팬심 이런 게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황이어서 우리 팀의 군 면제를 받지 않은 선수가 대표팀이 되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에서부터 재미있는. 와 근데 아시안 게임 메달이 그렇게 많으면 이거 약간 그 느낌 아니에요? 사단장이 부대순 차려가지고 휴가증 뿌리는? 아 근데 그런 거랑은 완전 얘기가 다른 게 실제로 게임은 뭐 메달 걸려 있고 금메달 이거 우리가 갔느냐 안 갔느냐 그러면 재미없는 게임도 재밌다니까. 다들 그렇게 보잖아요 올림픽 때. 이거 올림픽 메달이 적어서 전 재밌다니까요. 근데 아시안 게임도 만약에 상대가 외국 선수하고 붙는데 이게 금메달이 은메달 이렇게 가르고 해서 딱 집중하면 보면 재밌어요. 아시안 게임을 그렇게 본 적이 없었어. 그래요? 난 아시안 게임 그런 거 다 원래도 보는데. 봤었어요? 그럼요. 인베전에 아 근데 볼 때 그밖에 없어. 그때 그거밖에 안 해줘. 아시안 게임은 확실히 구기 종목은 되게 재밌어요. 그거밖에 안 해줘 TV에서. 그다음에는 난 아시안 게임 야구밖에 안 봐. 야구 재밌고 농구도 재밌고요. 그리고 배구 이런 것도 재밌고요. 광저우도 기억나잖아 벌써.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슈가 어차피 언론에서 다 그쪽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TV에서 그거밖에 안 나와. 그럼 몰입해서 봐. 우리가 또 이번에 따느냐 안 따 뭐 2연패 되느냐 안 돼. 일본하고 붙었어. 이기나 지느냐 다 나온다니까. 아시안 게임 감독도 홍명보야? 아직 거치가 걸증되지 않았어요. 그래? 중국이 9월인데? 9월인데? 네. 중국이 금메달 199개 땄대요 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진짜. 9월인데 지금 아직 확정이 안 됐어? 아 그럼요. 거치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고 또 어떻게 또 꾸릴 것인가. 이광종? 아시안 게임에 이광종이래. 이광종 그래? 그래요? 거치가 이광종인가? 뭐 잘 됐으면 좋겠네. 누가 되든 간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광종? 아시안 게임 축구에서 근데 올림픽도 아니 그 아시안 게임도 국대잖아. 네, 국대, 올림픽하고 다르잖아요. 국대죠 아시안 게임. 그러니까 국대. 그래 광저우 때 그 추신수가 나와갖고 금메달 딴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안 게임에서 축구 국가대 표가 금메달 딴 지 한 30년 가까이 됐을걸요? 네. 그러니까 이번이 더 재밌을 수는 있겠다. 아닐걸? 엄청 오래됐어요. 아닐걸? 아, 한 30년 됐어요. 박주영이 군면제 받는 게 동메달이었나? 그 올림픽. 올림픽 동메달? 네. 그 올림픽. 진짜 추신수 군면제 받으려고 정말 열심히 하더라. 광저우 때 진짜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가지고 막 아. 자기 혼자 억울해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 추신수 그거 군면제 해가지고 지금 엄청 잘 나가잖아. 네. 연봉 지금 7년 계약을 따낼 수 있었던 건 군면제 때문이죠. 7할 쳤어 7할. 인생 게임은 진짜 흥민이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 흥민이 그렇게 해야 돼 지금. 흥민이 7골 한 경기에 막 해트트릭 하고 해야 돼. 아니 야구랑 달라서 1대1에서 딱 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뭐 패스도 받고 이래 주고받고 이래야 되니까 그냥 다 뚫어야지 지가. 그렇죠. 야구도 뭐냐면 패스 안 하고 혼자 7할 쳐도 점수 못 내면 소용 없어. 그냥 홈런 홈런 쳐야 돼.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그렇고 이번에도 이승엽 나올라나? 병현 프로캄 나가줘야죠. 나가야 되나? 병현 프로캄 나가줘야죠. 아 네. 이승엽 말고 아 이승엽 류현진은 못 나가요? 류현진은 안 보내줘 LA 다저스. 그러니까 나갈 수는 있나? 아니 근데 뭐 다저스에서 안 보내줘요. 절대? 예. 네. 추신수도 안 간다는 얘기 있던데. 추신수도 아, 갈 이유가 없죠. 갈 이유가 없지. 네. 그냥 추신수 사실 필요 없어. 그렇죠. 타자 많어. 그리고 지금 이런 얘기가 있다고. 동기부여가 확실한 멤버들로 꾸리는 게 낫느냐? 아니면 최강의 멤버를 꾸리는 게 낫냐? 동기부여 확실한 애들이 오히려 최강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왜냐면 아시안 게임 나갔다 부상 당하면 보통 진짜 손해거든. 동기부여가 우선 되는 게 군면제가 그렇지. 워낙 크니까. 그리고 이것도 웃겨 근데. 이게 아, 근데 WBC였나? 네. 김동주가 허슬 플레이 하다가 부상 당해 한 시즌 거의 날아갔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아무것도 이제 안 내주는 거야. 뭐 이럴 수가 있나? 열심히 뛸 국가대표로 해서 그 택을 받은 사람 열심히 뛸 이유가 사실 없다라는 거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성적을 거둔 거에 대한 뭔가 확실한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나 목적이 아니면 바뀐 거죠. 목적이. 아니면 어쨌든 국위 선양하러 나간 거니까는 거기서 자부심을 느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
이건 선수 누구 있지? 근데 이건 선수 탓할 게 아니에요. 아, 구조의 문제라는 거죠. 나라도 군면제 받으려고 나가지. 아, 롤드컵 군면제 걸어. 롤드컵 무슨 군면제 한다고 해봐.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야. 롤드컵 우승하면 군면제. 봐봐, 그럼 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난리 난 거지. 결승전 한국 대 한국. 이야. 뭐 플랜카드 고투아미 막 이렇게 해놓고서 끝나고 바로 헌병대에서. 그렇지. 바로 바리카. BGM으로 집 떠나가. 그러면은 한국 대 한국이어도 우린 재밌어 보는 사람. 개꿀제. 지는 누가 군대 가라 이러는 거 아니야. 개꿀제. 누가 군대 가지 이러면서. 네. 야. 재밌네. 푸만도 대충 하고. 그렇지. 푸만도 대충 하고 뭐. 자, 춘영이. 안 갔다 안 왔지? 아 걔는 그거잖아요. 공이 끝났잖아. 공이잖아. 공이 끝났잖아. 공이 끝났어? 공이 끝났잖아. 됐네 그럼. 준영이도 대충. 페라 갔다 왔죠. 어. 네. 페라 뭘로 바꿨지? 탑인 아니 뭐더라? 락. 락. 푸만두 맛. 올픽. 야 그거 갔다 오면 재밌어. 아 형. 정현이 형. 아. 되겠네. 그러면 한국 대 한국이어도 누가 군대 가나요? 이래서 우리는 보는 재미가 있지. 개꿀잼. 끝나면 이제 화제글 짤방들 막 난리 나고. 난리 날 텐데 진짜. 짤방 터지겠다 진짜. 싸이가 그때 엄청 나올 거예요. 싸이가 애들 다 끌고 가는 걸로. 한 번 더 가? 진짜 재밌겠다. 롤드컵 불가능하겠지. 언젠가는 될 수도 있죠. 워낙에 너무 게임 가지고 까니까. 누가 그 문화부 장관이 그 멋있더라. 게임이 뭐 문제면 사랑도 못 하게 해야 되냐. 뭐 그러니까 사랑 게임 때문에 중독 때문에 살인 일어나면은 사랑 중독도 문제지 않냐. 근데 물론 그게 논리학적으로 굉장히 모순이 많은. 근데 애초에 게임 중독이긴 한데 그것도 모순이 많은 거니까. 그렇지. 아무튼 뭐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조만 경질됩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지금 잘려. 뭐든 과하면 당연히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맞아. 관리잖아요. 아유 불급이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뭐든지 그렇게 다 대상을 뭘로 잡으면 뭘 잡으려고 하면 그냥 핑계 갖다 붙이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호도돼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게 짜증이 나는. 잘 됐으면 좋겠네요. 축구 얘기하다 이렇게 됐는데 네. 어떤 게 제일 재밌어요? 브라질 칠레. 아, 그러니까 매 경기가 다 재밌었고. 아, 브라질 칠레 나는 이거 브라질 질까봐. 저도 살인 날까봐. 어, 지면 난리 날까봐 무섭더라고. 아니 남미 애들 워낙 다혈질이어가지고.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자기 자국에서 월드컵 한번 개최했을 때 우루과이 결승전에서 지고 나서 그 자리에 자살하고 막 폭동 일어나고 이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저주를 씻자 이러면서 이번에 또 자국에서 그랬거든요. 54년 월드컵이었네.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랬는데 와, 근데 그 마지막에 그 지금은 그런 수준은 아닐 거예요. 승부차기의 마지막에 칠레 예 골대 맞췄죠. 골대 맞았어. 나 안 봐가지고. 서로 두 개씩 성공하고 두 개씩 실패를 했어. 서로 되게 못 넣는 상황이에요. 두 개씩이나 실패해서 마지막 키퍼가 딱 나서 마지막 키퍼가 네이마르. 네 그렇죠.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넣고 넣었어. 네. 칠레 딱 옆에 골대를 딱 맞췄어. 키퍼는 못 막았는데. 네. 방향은 읽지 않았네. 방향 거의 네. 읽었을 거. 안 읽었나? 아무튼 뭐 세자르가 그래서 영웅이 됐고 세자르 골키퍼가 영웅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 브라질 첫 번째 골도 그 누구야 머리 이렇게 내가 넣은 것처럼 돼 있지만 그것도 사실 자살골 아니었어? 티아고 실바. 티아고 실바가 넣은 걸로 공식 기록은 됐지만 사실상 자살골이던데. 자살골이라고 봐야죠 사실상. 근데 브라질은 사실은 뭐 한 경기 한 경기가 좀 여유롭게 이긴다는 느낌보다는 힘겹게. 다비드 루이스 해야 돼. 다비드 루이스. 네, 다비드 루이스. 아,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뭐. 다비드 루이스. 다비드 루이스 이번엔 파리 가죠. 파리 가죠. 파리 갔어요. 아무튼 그래서 뭐 브라질 한 경기 한 경기 좀 힘겹게 올라가는 듯한 좀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확실히 공격 쪽이 부실해요. 스트라이커가. 아, 프레드 나갔더니 조가 나온 느낌이라서. 그러니까 무슨 느낌이라고 설명? 우리나라 따지면은 밥조 나갔더니 밥조 들어온 느낌 뭐 이런 느낌이니까. 그 뭐야? 뭐 그런 느낌이라서. 일사박정 나갔는데 일삼박정. 네, 뭐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 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아쉽고. 그렇죠. 때 그 브라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선부터 브라질 공격진들 스트라이커들 이렇게 보면은 누군가 있지? 뭐 날 일단 3R이 가장 유명했죠 그때. 그렇죠. 3R. 로날드. 딩요, 날도. 호나우두. 그다음에 이렇게 왼발 리발도, 히바우도. 히바우도. 네, 3R.
2002 월드컵 또 우승했을 때도 뭐 그때 호나우두, 베베토 그렇죠. 베베토. 근데 이번에는 어쨌든 뭐 네이마르가 제일 이제 위치를 해가지고 그런데 네이마르가 사실 그때 그런 스타급 선수들만의 포스는 없어요. 그 급이 아니에요. 그 급이 빠르긴 하던데. 네, 빠르고 그러니까, 발재간도 있고 분명히 스타성은 있는데 하드 캐리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포스까지는 아닌 거 같아요. 호나우두 급이 아니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급이 아닌데 그 급을 만들려고 되게 노력해요. 브라질 언론들이. 그렇지, 그렇지. 호나우두가 진짜 지렸는데요. 다 제끼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메시. 그러니까 뭔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사람들은 게임을 캐리할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가졌는데 네이마르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뭔가 뭐 한 골을 위기에서 구해주고 뭐 이런 건 있는데 그 정도급은 아니고 아직 뭐 어리니까. 아직 뭐 미래가 창창하니까. 몇 살인데요? 22살인가 뭐 그밖에 안 됐어요. 참 좋을 때네. 근데 지금 뭐 기록적으로 봤을 때는 벌써 브라질 국대에서 뭐 5위까지 올라갔고 A매치 골이. 그때 그 위에 포수 때 카를로스였나? 네, 카를로스.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고? 네, 168cm의 오른쪽 윈백이었네. 네. 아무튼 뭐 칠레는 굉장히 좀 칠레가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거든요. 공격적으로 추구하고 키도 되게 작고 다들 단신해. 수비수들이 키가 작더라. 네, 다 좀 단신이에요. 그러니까 칠레가 단신이어서 매력적인 거 아니야? 아니야. 괜히 그래서 편파했나요? 아니 괜히 막 빙이 되는 거 아니야? 거기. 아니야. 굉장히 공격적이면서도 수비도 탄탄하고 그러니까 역습도 되게 좋고 전방 압박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브라질 만나기 좀 아쉽다고 했는데 이때도 사실 칠레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경기였어요. 브라질 약간 운적으로도 좋았고 점유율은 칠레가 공 더 많이 갖고 있었잖아. 네. 오히려 좀 그 눈에 띄는 장면들은 칠레가 더 많았죠. 근데 이용표가 그랬나? 칠레가 점유율 높은 거 졌다. 점유율 낮은 거 다 이겼다. 희한하네. 이 칠레가 구사하는 3백 전술이 결국에는 향후 나아가야 될 축구 역사의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지금 3백 진영이죠. 네, 3백들을 추가하고 있는 팀들이 대부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죠. 코스타리카도 그렇고. 이게 칠레 3호이야 그러면? 그래 사보인데 이제 양쪽의 윙백들이 수비에 가담하면서 수비할 때는 체력상 다섯 명이 되는. 그래서 대체 체력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그런 전략이죠. 이거 원래 442? 442 지금 풋백이죠. 442가 아니라 우리는 4131. 그 원은 당연히 밥죠. 413 원타봉. 심지어 선수들도 안 바뀌어. 다 똑같아 4231인데 가끔 맞습니다. 그 네. 41 할 때 그 1은 누구예요? 42. 4-2예요. 네. 더블 보란치 쓰는 거예요. 그렇지. 기성용하고 한국용. 근데 이제 기성용이 공 뿌려주는 역할. 한국의 수비, 하고. 수미. 그게 2002년도 전술 아니야? 2002년도에 3백이었어요. 아 3백이었어요. 달라야지. 네. 이거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왜냐면 2002년도 때는 없어요, 원래 4백이 유행했거든요. 전 세계. 그런데 네. 그때 우린 3백 썼어요. 4백을 쓸 수가 없어서. 4-2-3-따봉. 4-2-3-따봉. 똑같은 선수들. 안 바뀌어. 11명이. 막판에 좀 바뀌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브라질은 근데 브라질 이렇게 힘겨워 이렇게 해도 우승할 수 있으니까 뭐 힘겨워도 재밌게 우승하는 거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브라질 우승 8강이 되게 고비가 될 것 같아 확실히 이 콜롬비아가 워낙 전력이 좋아 콜롬비아 2대0 얘 누구지 로드리게스 제임스 로드리게스 와 얘 뭐 장난 아니에요 지금 포스가 이번 월드컵의 가장 스타가 지금 로드리게스잖아 현재로서는 그렇죠 4경기에서 5골 1도움 그것도 골이 첫 번째 골이 진짜 멋있게 들어왔잖아요. 바로 난스탑으로 그냥. 네. 난스탑이라가 좀 아저씨 같은데. 넌스톱으로. 아 진짜 발음. 약간 이게 자명수 발음인데. 카드 없어 로드리게스? 없어요. 옛날 은카인데 팔았어. 지금 갖고 있었으면 엄청 이득 봤을 텐데. 나는 근데 당근 때문에 오스카. 아 오스카. 뭐 이런, 원래는 아예 나는 축구 아예 모르니까 아 오스카가 저기 브라질 국대구나. 나 문탈이 애들한테 요새 네 얼굴 문탈이 이러면서 욕하는데. 다리 반스 이렇게 뭐 마지막 경기 못 나왔잖아요. 왜요? 예, 징계 먹어가지고. 문탈도? 니네 나라에서 감독하고 싸웠나 뭐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콜롬비아 2대0 우루과이는 뭐 이제 사실상 끝났죠. 수아레즈만 영웅 되고. 그리고 요즘에 지금 브라질에 지금 관광 명소가 생겼다는 거 봤어? 그러니까 뭐? 수아레즈가 뭐 수아레즈가 광고 하고 있는 이런 한 거요. 근데 거기에 팔을 이렇게 갖다 대고 사진 찍고. 아~ 좋네. 어깨 갖다 대고 사진 찍고 막 이런 엄청 많은 사진이. 또 네덜란드 멕시코도 재밌었어요. 2대1인데 네덜란드가 마지막에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1 마지막 PK를 얻으면서 PK가 좀 결정되는 게 되게 많아요 지금. 재밌잖아요 사실. 50 논란도 있고 이거. PK가요? 여기서 PK를 왜 줬냐? 로벤이 이제 약간 오버하면서 엎어졌거든요. 근데 닿긴 닿았어. 근데 이렇게까지 뭐 아닌데 그러니까 축구가 그게 문제예요. 뭐냐면 그치? 축구는 룰 중에 문서화돼 있는 룰이라는 게 사실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뭐냐면
다리를 어디를 맞춰야지 반칙이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심판의 재량이 예. 가장 많이 개입되는 그렇죠.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페널티 에어리어 안과 밖이 또 룰이 달라요. 그렇지. 예. 에어리어 안에서는 좀 강하게 푸시라도 봐주고 밖에서는 안 그렇지. 봐주고 그러니까 이런 룰 자체가 되게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심판이 엄청나게 개입될 요소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시간도 네. 심판이 끝내야 끝나는 거죠. 인저리 타임이나 개념이 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뭔가 어쨌든 뭐 멕시코는 조금 억울하겠지만 멕시코 어쨌든 5초 하라는 또 그러니까 이번 월드컵이 골키퍼들이 되게 주목받는 그렇지. 못하는 골키퍼 카시아스 잘하는 골키퍼 정성룡 일단 카시아스 정성룡 워스트고 그렇지 5초 하라든지 어제 나바스 코스타리카 나바스 세자르까지 해갖고 뭐는 그렇죠. 아 카시아스가 이렇게 그런 그런 짤방 있잖아 뭐 들이대는데 나 남자친구 있다 아 골키퍼 아, 있다고 골 안 들어가네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카시아스 카시아스 그 그린라이트 그런 거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있었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거기 좋아한 거예요 이번 월드컵 때문에 심지어 해설자들도 해설하다 보면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이번 월드컵은 골키퍼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만 그러니까 은근히 그러니까 한국 해설자들이 한국 골키퍼에 대한 아쉬움을 진짜 그리고 그런 말 진짜 많이 해요. 진짜 정성용이라고는 안 하지만 그리고 골키퍼의 중요성이 뭐 중요한 장면이죠, 막 이런 식으로 마지막 경기도 또 김승규가 나와주면서 더 아쉬움을 더했죠. 진작에 나왔더라면 아쉬움 좀 더했죠. 그러니까 한 경기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김승규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고 정성용 심지어 오늘 귀국하면서 SNS를 괜히 해가지고 욕쳐먹고 분위기가 못하는 분위기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되게 별거 아니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라고 할 수는 있는데 분위기가 그 분위기가 아니니까 혹시 면세점 들렀다 왔네? 뭐 쇼핑백 들고 오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게 있으니까 정성용 SNS 봤나? SNS 엄청 까던데 한국 국대 아 그래? 예. 네. 아니면 이런 거야 면세점 들렸는데 선수들이 다 손흥민한테 짐을 주는 거예요 네가 샀다 그러라고 흥민이 안 까니까? 네 손흥민한테 다 주고 야 네가 산 걸로 해 내가 보니까 인터넷 안에서 분위기를 모르는 것 같아 이렇게까지 심각하다는 걸 모르는 그건 아닐걸 뭐 알 수도 있고 스마트폰 있는데 근데 그렇게 했다고? 파이야 뭐 이렇게 했다고? 프로들 인벤 가서 직거 검색하는 것처럼 얘네도 뭐 네이버 네이트 뭐 이런 데만 가도 쫙 미스드비 되는 거 아닌데 거의 와이파이 다 될 텐데 그니까 아쉬워요 그래서 이번 국대가 네덜란드, 멕시코, 뭐 그래 코스타리카가 지금 뭐 돌풍핵이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겨서 8강 갔죠. 누구랑? 그리스를 꺾고. 네, 대진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스는 우리도 한번 이겨본 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코스타리카가 그리스 노답이다 진짜. 죽음의 조에서 조 1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만치 않아 코스타리카를 만나는 팀들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조 그때가 누구였죠? 잉글랜드, 이탈리아, 우루과이. 맞죠. 네. 죽음의 조. 코스타리카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얘네가 이탈리아가 안 됐지. 얘네가 조 1위로 갔어요 지금. 오케이 이탈리아랑 잉글랜드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별로. 얘네 답이 없다. 이렇게 된 거지. 진짜 잉글랜드는 원래 답이 없다 했는데. 본인은 잉글랜드 믿지 않아요? 아니 저 잉글랜드 스페인만 굉장히 싫어하죠. 전 스페인만 좋아하죠. 잉글랜드가 그때 누구야? 베컴이 전성기 때가 제일 좀 기대를 좀 했었던 시절 아닌가 잉글랜드 그때가? 2002년, 2006년 이 정도가 잉글랜드 역사에서는. 지금 돌이켜보면은 EPL인데 왜 잉글랜드를 못해? 그게 나눠줘서 그래 그러니까 EPL인데 잉글랜드 애들보다 다른 나라 애들이 훨씬 잘해 잘하는 애들이 많죠 그리고 스코틀랜드 뭐니 이렇게 그나마도 찍혀지잖아 합쳐도 답 없어요 합쳐도 답 없어? 예. 뭐 그나마 종가하죠 가레스 베일 정도 끼는 정도인데 아, 백컵 오웬 맞아 네. 그 오웬이 뭐였지 무슨 보이? 원더보이 원더보이 맞아 원더보이 아, 게임인가 아니고 언더보이 잉글랜드라니까 98, 2002, 06인데 그나마 98이 전력이 제일 좋았다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아르헨티나랑 16강에서 2대2로 비기고 그때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도 좀 기대를 하긴 했을 거예요 지네만 기대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를 다른 데 만났더라면 갈 수도 있었다라고 봐요 우리나라 조 같은 데 들어왔으면 조가 안 좋았다? 야, 잉글랜드? 그러니까 그런 운도 전 있다고 봐요 근데 운도 실력이니까 그치 좋다 사람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사람도 다 올라가고 DDT고 뭐 그런데 아니 잉글랜드는 안 돼요. 향후 한 4년 동안 안 될 겁니다. 아무튼 한국은 이 어떻게 보면 2002년 월드컵 멤버 그 전성기 때 그 멤버가 한 명이 껴있지 않은 첫 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난 시즌 뭐 박도 있었고 막 이랬는데 이번에 아예 없고 그냥 진짜 경험 없는 애들로 갔더니 노답이다라는 거에 증명됐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죠. 히딩크의 미래함인가? 그렇죠. 사실상 감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월드컵이었고 사실 선수들을 탓하기보다는 이 선수들을 뽑은 감독을 탓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선수들이 자기 실력이 없는 걸 어떻게 해. 자기라고 뭐 열심히 안 뛰었겠어. 열심히 했겠죠. 그치. 열심히 안 뛰었다고 까는 거 아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열심히 안 뛴 것도 맞는데 하다 보면 이렇게 자기 실력이 아닌데 너무 과한 걸 원하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챔스에 간다고 해서 내가 우승 못 하잖아요. 근데 나를 만약에 누가 뽑았어. CJ로 나를 뽑았어. 내가 들어오면 땅에 똥 쌀 거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거기 맞는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데 선수 선발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고 있는데 안 썼다는 거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있는데 안 쓴 게 문제예요.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맨 처음에 홍명보 감독이 얘기한 게 벤치에 앉아 있는 선수는 쓰지 않겠다. 그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이 뛰고 있는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박주영을 그 어디서 뛰고 있지 않은 박주영을? 박주영 뭐 윤석영 다. 그래서 홍명보의 아이들이라고 부르는 홍명보한테 시간을 더 준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난 싫어. 난 그렇게 했었던 것 자체가 싫다. 일단 그게 문제 뭐냐 축협이랑 너무 그래. 좀 이렇게 이제 좀 둘이 너무 좀 그런 사이라 사실상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 이렇게 된 문제가 뭐냐면 K리그 뛰는 선수들은 열심히 하고 싶지도 않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국대에 대한 해외에서 벤치 지킨 게 더 나아. 그러니까 국대에 대한 반감도 생기고. 이번 월드컵에 허무해지고 한국에서 이번 월드컵의 소득은 딱 하나 나네. 이영표의 영표 형도 뭐 그거 얘기했던데 KBS 해설 계약한 게 KBS가 K리그 중계해줘가지고 근데 K리그 중계 되게 조그만다 늘려달라 근데 그거 좀 늘려달라는 조건으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KBS가 연 4회인가 하는데 그걸 연 6회로 그것도 근데 연 4회요? 근데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 근데 지상파에서 하는 거니까 케이블 채널이 아니라 아 그래도 연사회야? SBS 같은 경우 EPL 하고 있고 근데 KBS가 케이블 쪽에서는 또 막 그 프리메라도 하고 그럴걸요 스페인 쪽도 하고 K리그만 조금 MBC는 아예 안 하고 MBC K리그 안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문제 K리그를 하고 있기 때문에 KBS 선택했는데 자기가 이거 하면 늘려달라 계약 조건은 그것만 얘기했대요 근데 그거를 이영표가 제가 볼 땐 그거잖아요 보니까 어디 봤는데 퍼센테이지로 늘려달라 그래가지고 절대가 4인데? 그럼 50% 성장이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아예 한 10경기로 해달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퍼센테이지 늘려달라 그런 게 안 받나? 문제가 아닌가 근데 6 다음엔 더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경기수가 늘어날수록 근데 그거는 되게 긍정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전, 이영표가 좀 어록을 많이 남겼잖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뭐 홍명보 감독이 좋은 경험을 했다 뭐 이게 월드컵 경험하는 곳이 아니다 그런 좀 곳이다. 진지한 어록들을 많이 남겼고 MBC 같은 경우는 좀 예능적인 영역을 많이 땡큐죠 땡큐죠 술 좀 사야 뭐 소주 좀 사 소주 한 사야겠는데요 그러니까 옆에서 좀 좋은 거 좀 사주세요 뭐 이런 거 하고 MBC 약간 좀 그런 걸로 순간적인 꿀을 좀 빤 느낌이고 KBS는 어쨌든 이영표가 장기 계약을 했으니까 계속 좀 기대해 볼 만한 SBS는 뭐였죠? SBS는 저는 차두리 부자 빠진 것 같아요 한국 중계만 하고 그냥 빠지는 거고 이제 원래 EPL 하던 중계진들이 와서 이제 중계를 하거든요. 뭐 배성재, 박문성, 뭐 최지현 뭐 이렇게 와서 하는데 차라리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저는. 배성재가 워낙 좋아. 배성재가 일단은 잘 자리하고 있고 장지현이 괜찮단 말이에요. 여자라서? 아니 그 최지현. 최지현 장지현님 맞죠? 맞아요. 안김새 아저씨 있는데 그 양반이 우리나라에 장머식 있지 않나? 무슨 예원. 장예원인가? 거기 아직 숙대 졸업 안 한. 졸업도 안 했어요? 아나운서 있고 KBS가 좋아. 정인영 아나운서. 정인영은 뭐 거인영. 키 엄청 크던데. 아 그래갖고 좋아. 엠팍에서.